해야지. 사가지고 스탠드를 내려야 될 거 아니야. 이쪽으로 세워가지고. 아니 그 오른쪽으로 넘어지면 지금 너의 이론으로는 오른쪽으로 넘어지면 못 세운다는 이론이잖아. 어 세웠어 세웠어. 그냥 뭐 바이크 시트백 같은 걸로 바꿀까? 지금 다리가 안 닿아서 사이드 스탠드를 못 올리고 있어. 잡아줄까? 이거 네가 다 느껴야 돼 감으로. 다리가 안 닿아서 그런 건지. 네. 숨은 전에 다리 단다고 딱 했는데 집어넣고 확 퍼붓는 거 있어. 내려야 되겠다 안 되겠다? 네 많이 내려야 돼요. 그래서 많이 로우 시트 살게요. 로우 시트 살게요. 네 현수의 좌위반 타이반 드롭 테스트를 하고 나서 상태가 어떤지 좀 자세하게 디테일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장착되어 있는 가드는 아우펙 모토텍의 가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걸 선택을 한 이유는 모든 가드를 다 제가 찾아보고 해외 리뷰도 찾아보고 리서치해보고 뭐 사용기 다 찾아보고 이렇게 많이들 스펙까지 다 봤는데 제일 튼튼한 것 같아요. 네, 제일 튼튼하고 제 생각에는 제일 잘 어울리기도 하고 이 커버되는 면적들이 거의 완벽하게 바이크가 넘어졌을 때 손상 없이 많은 부분을 커버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는 길이 넘어진다는 것을 전제를 하기 때문에 이런 가드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현수 바이크에도 앞으로 한 200번은 더 넘어질 예정인데 지금까지 한 20번 정도 넘어졌어요. 근데 다른 부분에 손상이 없어요. 디테일 컷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가드가 풀로 다 장착이 되어 있는데 자 옆에를 보시면은 이런 카울이나 그런 부분들은 먼지만 있지 손상된 부분이 전혀 없어요. 가드에서 모든 충격이나 그런 것들을 다 받아줘서 그렇죠. 지금 보면 어퍼 카울 쪽에 이쪽에 좀 손상이 있죠. 가드에 대한 손상이죠. 이쪽 부분을 많이 보호를 해줬죠. 그리고 밑에 부분 이 아랫부분도 이렇게 가드가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엔진 부분. 엔진 부분도 거의 풀 커버를 해주고 있죠. 엔진 자체에는 손상이 하나도 없어요. 네, 아래쪽 부분까지. 그리고 스키드 플레이트는 뭐 다음 부분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오면 조금 허전하죠? 네. 넘어지면서 기존에 있던 이 오리지널 핸드가드 부분은 조금 손상이 생겼어요. 이쪽 부분이 조금 부러졌죠? 그래서 기스도 생기고 지금 붙이느라고 다시 탈착을 해 놓은 상태고 가드, 핸드가드 같은 경우는 다른 거를 장착을 할 거기 때문에 우선 지금은 탈착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백미러 같은 경우도 이쪽 부분에 살짝 기스가 가 있죠. 네, 이런 것들은 뭐 넘어졌을 때 기스가 나거나 그런 거는 뭐 이쪽 핸드 가드나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괜찮은 부분이니까 상관은 없는데 네, 바이크 본체에 손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손상이 전혀 없어요. 뒤쪽도 한번 볼게요. 지금 사이드 패니언을 장착을 할 건데 지금 상태에서는 넘어졌을 때 각이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뒤에 그 푸텍 쪽에 보면 살짝
넘어지면서 찍힌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뭐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아프리카 트윈을 타실 분이라면 아웃백 모토텍의 이 가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시발라마였습니다.